지도 같은 걸로 보면, 내가 제가 쳐볼게요. 신림동 몇 번째야? 여기 보시면 지금 집 위치가 여기에요. 네. 여기고 출발해서 신림역이 어딨냐? 신림역을 치면 470m 뜨죠.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많이군요? 아니. 530m네. 신림역에서.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신대방역은 훨씬 멀고 신림역이 훨씬 가까워. 그래서 원래 전세로 가끔 나오면 이게 이제 한 5천으로 나오는데 지금 4,500까지 준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뭐 4천이면 월세 조금 이제 3천이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월세를 더 아마 받으실 거예요. 여기가 언덕도 없고 평지에 관리비는 다 따로 있어요. 3m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그리고 2m 80, 요 벽에서 저 벽까지 2m 80이면 일반 한 요 정도 한 월세로 1000에 40 될 거예요. 월세로 하면 1000에 40 정도가 3m, 3m 이렇게 이 주방 공간 빼고 이 벽에서 저기까지 3m 요렇게 3m 나오면은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3m랑 지금 2m 80이라서 방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지만 그래도 위치 이런 거 생각하면 요것도 4,500이면 A급으로 봐야 돼요. 다른 거 4,500짜리 제가 사무실 가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비교가 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거 방을 아니면 그 상태가 아니니까 옵션은 다 있고